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민TV입니다. 예측의 수리 리뷰 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두 대를 살리고 한 대는 망가지고 한 대는 카브리테를 열고 수리를 해봤는데 시동이 되지 않고요. 기름만 다 새버렸습니다.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 잘 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파손된 예측이 카브레타 기화기를 다시 한번 분해해서 예측이 수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측이 수리 리뷰를 자가로 해보려다 파손된 예측이고요. 여기를 고정해서 다시 한번 수리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래된 예측이는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수리 못했어요. 기름 다 새버리고 카브레타 쪽 아래로 다 새버리고요. 셀프 수리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이 경우 먼저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이쪽으로 올리면 이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는 지금 그리스가 하나 뒀는데요. 그리스를 발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똑같이 끊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연료 호스를 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시면 안 되고 여기를 풀어서 연료 호스를 분해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예측이나 가벼운 장비들을 수리할 때는 전동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볼트에 야마가 난다고 좀 손상을 입고 나중에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엑셀레이터 핀인데요. 이게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청소해서 우선 1차로 해보겠고요. 다른 부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자가, 셀프 수리 할 수 있는지 리뷰입니다. WD-40을 뿌려서 찌꺼기를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손에 많이 묻어버리는데요. 이 액체가 유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 기술이 리뷰로 보면 철사를 가지고 막힌 구슬을 뚫으러 가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철물점에서 제일 가는 철사를 이럴까닥에 천안하더라고요. 사왔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철사를 이용했을까요? 대한민국 농부TV 예초기 기화기 수리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다 청소를 하고 부착을 한 모습입니다. 연료 펌프 다 했고요. 한번 우선 초크를 올리고 시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레이터를 좀 올려주고요. 오! 살아나네요. 방금 전 영상에서 보다시피 수리를 했지만 굉장히 RPM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위험할 수 있으니 항상 손잡이 부분을 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농부TV 예측이 자가수리 리뷰를 해봤는데요. 결론은 전문적이다, 어렵다. 한 대는 망치고 또 한 대는 이상합니다. 다시 수리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생각 자가수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아니시라면.